바구니도 따로 있었어요. 그래서 남편이 만들었어요. 감쪽 같은데? 모르겠는데? 남편이 여기 이 손가락 이거 만들었어요. 아! 엄지하고 약 그래, 새끼! 어, 이거 알겠어. 손가락은 만든 일이야. 거예요. 붙인 게 아니고. 어머, 어머. 잠깐만, 잠깐만. 예, 손가락. 도자기로 빚었어, 손가락을. 예, 보이시죠? 의사선생님이지, 이게. 의사선생님이세요, 진짜. 접합수술. 어머. 피부 톤이 달라서 알겠지? 살짝. 모양은 기가 막혀요. 아기자기한 도자기 인형들이 지키고 있는 수납장에는 양경숙 씨 가족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. 이건 뭐야? 오, 예쁘다. 어울린다, 진짜. 아, 진짜? 네네네. 저기요. 제가 신혼여행 때 썼던 거. 어머, 정말? 그걸 쓰고 다니셨어요? 신혼여행지에서? 신혼여행지에서 이렇게 하고. 그러니까는 피로연 때부터. 아, 공항까지? 공항까지 제주도 이제 제주도 공항까지 이거 단체로 네, 그때 제가 88년도에 결혼했는데 네. 이게 유행이었어요. 이게. 저도 그 즈음에 결혼했는데 저 그런 거 안 했어요. 참 이렇게 돌아보세요. 어머 유럽 공주. 어, 정말 진짜 약간 공주시다 이런 거 좋아하시고. 제가 안 버리고 네. 다 모아놓고. 이 장갑은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? 이것도 오래된 거예요? 88년대 아 결혼할 때? 어머 아니 어떻게 장갑도 안 버리셨어요? 안 버렸어요. 그러니까요. 아니 아우. 보통 이렇게 웬만한 거 잘 안 버리세요? 네 안 버려요. 아! 오! 이거 봐! 얘는 뭐야? 어, 선이 꽂혀 있어요 그거는. 어 선이 꽂혀 있어요. 불 켜볼게요. 어! 어! 아들의 베넷 모자를 재활용해 만든 전등가스로 안락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한 양경숙 씨. 난 여기 야, 너무 마음에 들어.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하니? 이거 진짜 너무 예뻐서. 전등의 은은한 불빛과 잘 어울리는 콘솔 수납장. 우리가 흔히 주방용품으로만 여겨왔던 그릇을 주방이 아닌 거실에 배치해 멋스러운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. 로맨틱한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다양한 그릇들 정말 예쁘죠? 이거 다 따로 사셨을 것 같아. 네. 한꺼번에 진짜? 이거 봐. 다 따로예요. 시리즈가 맞다. 다 있어요. 어머. 잠깐만. 네. 저는 얘랑 얼핏 같은 보면 건지... 같은 달라요. 꽃인 줄 알았어요. 아, 다른 꽃이구나. 다 달라요. 다른 꽃이에요. 다. 얘는 아, 조금 다르다. 꽃이에요. 응? 아... 진짜 무슨 런던이나 네. 파리의 어느 가정에 초대받아서 온 것 같아요. 맞아. 저 티팟들 너무 예쁘지 않니? 일로 와, 이쪽으로 와보세요. 누구네 집인지 모르겠어. 우리 집 같아. 일로 와보세요. 이거 좀 봐. 오, 너무 예쁘다. 오, 이거 제가 하고 하나 제가 나는 이거 하나 들어주세요. 예. 어? 예. 어? 왜요? 거긴 숨은 비밀이 있어요. 무슨 숨은 비밀? 어, 그거 들으면은 사실은 그게 다 이렇게 금간 거, 조각난 거를 예. 3만 원 주고 사갖고 조각난 걸 3만 예. 원에 사서 남편이 다 하나하나 붙였어요. 살짝 오, 여기 금 있어. 이만큼. 살짝 들으셔도 되긴 될 거. 이거 완전히 여기서부터 이만큼 다 목이 떨어졌던. 근데 쟤만 왜 뚜껑이 없어요? 이것도 뚜껑이 없어서 네. 굉장히 저렴합니다. 얼마요? 이것도 한 10만 원 정도. 아, 이런 거 원래 굉장히 비싸거든요. 비싼데. 근데 남편한테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잖아. 어머, 이거 놓칠 뻔했다. 어, 그 뭐요? 이거 유모차 같아. 네. 아, 진짜요? 어머. 유모차예요. 와, 되게 오래된 거 같다. 어디 유모차예요? 우리나라 거예요?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이거 벼룩시장에 갔는데 네. 이것도 길에서 이렇게 얼마에 사셨어요? 조금 한 20만 원 정도 샀습니다. 아, 이거 한번 빼볼게요. 네. 그런데 사실 이거 그냥 이렇게 놔뒀으면 약간 보기에 좀 그런데 꽃을 여기다 놔두니까 이거 봐 이러니까 얼마나 예뻐요 이게. 그리고